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50억 달러 넘게 늘면서 4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69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여타 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와 함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외환 보유액 증가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은 한 달 전보다 59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다만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9억 4천만 달러 줄었습니다.